텔콘 잠깐 보시면 제가 뭐이 기업에 대해서 뭐 내부적인 부분 자체는 그렇게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텔콘 RF 제약하고 이제 비보존의 이제 상장 여부에 따라서 텔콘 RF 제약이 조금 많이 움직였는데, 사실 우리가 이 시장에서 이 상장이 되는 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힘듭니다. 상당히 힘들고. 마찬가지로 이제 YD생명과 이제 우리가 작년 맞죠? 작년에도 뭐 상장 되니 마니 하면서 이 기업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상장이 안 됐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회원분이 얘기를 했던 종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상장이 돼야 되는 거다. 결국에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 자체도 크게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지금 비보존도 마찬가지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차트로만 제 분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바닥권역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한 흐름입니다. 사실. 그죠? 지금 여기 하단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자, 하단에 여기 주가가 얼마인지를 봐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거래량이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해놓고 보면 어때요? 상장되면서 상당한 거래가 이제 붙었고, 그죠? 이 거래량이 7천만 주예요. 맞죠?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 빠져서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이제 밑에서 빠지면서 거래 자체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 말은 뭡니까? 결국에는 매집이 장외 주식상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매집이 상당 부분 돼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주가를 올려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요거는 추세 추종에 따라서 지금 주가를 올렸다고 봐야 되는데, 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자, 밑에 주가는 지금 최저가 654원으로 잡힌 만큼, 이거를 주봉으로 다시 한번 좀더 자세히 본다면, 이 자리 자체가 지금 얼마입니까? 가격이 1,500원. 1,500원이고 밑에 매집했던 요 자리는 1,1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1,100원, 1,500원이니까 여기서 지금 8,800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고, 자, 그 다음에 19,000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미 여기 이 처음에 최초로 상장됐던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1000배 이상, 10배 이상 올랐던 거예요. 10배 이상. 죄송합니다. 10배죠. 10배 이상 올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다고 보면 상당히 어렵죠. 왜냐? 여기까지 흐름을 크게 놓고 본다면 하단에 있는 거래량보다 상단에 있는 거래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집에 대한 물량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 고가 권역에서 많은 뉴스를 죄송합니다. 동반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것들이 고가 권역에서 12월 7일까지 2017년도 뉴스를 보면, 12월 7일이죠. 자.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텔콘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들, 특징주 넣고, 그죠?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 자체가 나타나면서 지금 주가는 올라왔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고려를 한다면 지금 이 텔콘 같은 경우에도 이 고가 권역에서 이런 거래량들은 좋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4월 2일도 한번 같이 볼게요. 2018년 4월 2일, 요럴 때, 뉴스들. 자, 텔콘 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기술 수출, 청신호. 된게 아니고, 청신호가 아니죠. 된게 아닙니다. 청신호. 좋은 여건이 나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비보존 오피란제린 미국 임상 2B 종료, 라이센스 아웃 추진. 요게 이제 기술 수출을 의미하는 거죠. 라이센스 아웃. 이런 뉴스들이 고가 권역에서 상당 부분 나왔다는 거예요. 아우 추진을 한다는 거죠.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는 그냥 그 뉴스를 인해서 여기서는 이그 얘기를 알고 있었던 내부자들은
이익실현 해석에 대단히 높은 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가 권역에서 이런 많은 거래량, 이런 거래량은 오히려 차익 매물로 받아들인 게 맞죠. 그러면 고가 권역에서 요 자리, 지금 6,5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자, 봉을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빠졌고, 그죠? 그 다음 봉이 여기서 시작해서 빠졌다가 요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봉이 장중에 올랐다가 빠졌다가 음봉 마감. 그러니까 결국 요 자리, 6,500원 자리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 봉도 이 자리를 넘지 못했죠. 그러면 요 봉을 우리가 여기 월봉상 하나, 둘, 셋, 네 개의 봉을 일봉으로 돌려서 그림을 그리면 요거 책에서 많이 보던 패턴입니다. 자, 어때요? 여기서 자, 원터치가 나오고 자, 투터치 나오고 요런 식으로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삼봉 형태를 지금 띄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쌍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헤드앤숄더 패턴, 변형된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지금 주가가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주봉으로 보더라도 자, 결국에는 여기서 파동 환기가 이루어지고 요런 식으로 요렇게 이제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하락 파동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락 파동 자체에서 이루어지면서 지금 주가는 꾸준하게 빠져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를 지금 뛰게 된다는 거죠. 여기 앞에서도 이 상당한 저항 구간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했는데 오히려 여기에서에 대한 지지 자체, 요 지지가 상당한 지지가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자리에 대해서 요렇게 반등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빼져버리잖아요. 그냥 흘러내려버리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세력이 만약에 잔존해 있다면 여기서에 대한 반등은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사실. 왜냐하면 앞에서 매집했던 물량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반등이 커야 되죠. 그런데 이 반등폭이 작단 말이에요. 6,500원에서 만원대까지 물론 크지만 이게 어차피 월봉이거든요. 일봉상의 변동폭을 고려하더라도 생각보다 약한 흐름이 이어졌고 거기서 또다시 빠져버렸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양봉이 형성될 때마다 이런 고가 권역에서 계속적인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윗꼬리를 달아버리거든요. 여기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요거는 추세적 하락 구간이 꾸준히 유지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트는 우리가 백두산 차트, 꽤 많이 봤던 차트들이죠. 뭐,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영진약품도 뽑아내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뽑아내고 하락해버리는.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거래를 동반하고 하락해버리는. 이런 움직임들이거든요. 뭐, 다 그렇죠, 지금. 지금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텔코 RF제약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 자체는 좀 더 붙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지지가 되어줘야 되는 자리였지만 그 지지가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빠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투매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눈치를 못 챘다 이런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주봉으로 조금 더 자세히 잡아드리면 자, 여기에서 저항과 지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요 정도 자리가 뜨거든요, 지금. 요 정도? 그러니까 6,100원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6,1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1봉으로 다시 들어가면. 자, 어때요?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 약하게 올랐다가, 이렇게 됐다가 반등 약하게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뻗어버리죠. 요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앞으로에 대한 주가 추이가 좋게 보긴 힘들다. 요 업황 자체는 좀 더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군들은 조금은 지금은 관망에 대한 자세로 여기서 기술적 반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기술적 반등과 추세적 상승은 다릅니다. 표현이. 기술적 반등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는 것은 주식의 당연한 이치라고 봐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추세 상승이라고 하는데 그 추세 상승이 되는 종목군을 골라야지 우리가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제외를 하고 우리가 한동안은 쳐다보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6,400원대가 상당한 지금 저항 구간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